SEN 이소담 기자 보이그룹 엑소와 고척돔의 인연은 각별하다. 한국 최초 돔 콘서트에 이어 최초 3회 공연, 최다 관객 동원까지 개장 후 2년의 역사를 앞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. 26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 고척스카이돔에서는 엑소의 네 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 플래닛 샵 4D 엘리시온 서울 공연에 앞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됐다. 엑소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 최초로 돔 콘서트를 펼친 후 2년 만에 다시금 이 자리에 섰다. 국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에서 3회 공연을 개최, 체조 경기장 6회 공연,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단독 콘서트 개최 등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. 수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큰 무대인 만큼 색다르고 새로운 그전과는 또 다른 엑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꾸미려고 노력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. 2년 만에 돔으로 돌아온 만큼 어떤 색다른 무대를 준비했을까? 백현은 저희가 LED를 공연 중 제일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. 8분할로 전광판이 나누어져 있다. 요즘 직캠들이 많이 있지 않나. 저희 어깨에 센서가 있는데 멤버 하나하나씩 작동해서 핀 조명이 멤버들을 따라다닌다고 소개했고, 채는 저희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더라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라며 자랑했다. 올해에는 엑소에게 또 특별한 한 해가 됐다. 정규 4집으로 무려 쿼드로플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것. 수호는 기록이나 상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. 부담감과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무대에 오르고 있다며 기록이나 상 이런 것에 엑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함께 하지 못한 레이까지 9명.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. 기네스 세계 기록 2018에서는 마머 최다 수상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. 이와 관련해 백현은 뭐든지 어디에 오르거나 최초는 기분 좋은 것 같다. 팬분들에게 감사드린다. 저희가 노출이 많이 없어도 묵묵히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 팬분들의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만큼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. 또한 멤버 디오는 그룹 엑소로서 신인상을 수상.